소금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페무라 짬뽕이 아니라 짬뽕이랑 미니 탕수육 10개 시켰습니다. 세트로 해서 배달지까지 해서 원래 2만원인데 립이벤트로 코카콜라 받았고 쿠폰 써서 2천원 정도 할인받았어요.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배고픈데 먹고 싶었어 너무. 맛을 한번 볼게요.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맛있다고 리뷰가 많더라고요. 고민하다 샀는데 구매했는데 돈은 없고 열심히 먹어보고 일단은 리뷰합시다. 아이고 아이고 뭐가 보시면 생각보다 면 양이 많이 없어서 아쉬운데 뿔진 않았고요. 지옥맛 제 매운맛으로 시켰어요. 이 점 괜찮을까? 근데 그럼 감동인 거는요 좀 짬뽕집에서 후추 이런 거 안 챙겨주잖아요. 근데 여기는 고춧가루에다가 이거 만두 간장 엄청 좋아하는데 이것도 주셨고 후추까지 주셨어요. 맛있게 먹어요. 내가 면이 좀 작아서 아쉽다 생각했는데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좀 돈 아끼려는 거 알겠지만 요즘 짬뽕집은 이렇게 미니 탕수육으로 나와서 조금 아쉽더라고요. 맛은 있는데 양이 너무 많이 남겨서 그런가. 재료값 아끼려고 하는 게 크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생겼어요. 맛있게 생겼죠.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쓰자면 콜라랑 그건 선택 가능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탄산음료가 제일 좋아요. 당신의 용기 든든히 지지합니다. 이거 배달의 민족에서 뭐 해주는 것 같은데 원래 네모냈는데 동그랗게 바뀌었더라고요. 아마 봉투 사이즈 안 맞아서 그런가? 어쨌든 한번 뜯어서 먹어보고 해볼게요. 비주얼도 보여드리고 면 넣고 막밤 휘적휘적하니까 딱딱해 보였는데 되게 잘 풀어졌어. 부드럽고 여기서 의외예요. 양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. 적다 생각했는데 막상 국물에 넣으니까 많아 보여. 그냥 용기 담겨있어서 많이 없어 보였나 봐요. 금액은 적당했고 생각보다 제 기준으로 그리고 탕수육이 좀 작은 게 아쉽다. 먹어볼게요. 불맛이라고 불짬뽕만 진짜 매운맛이라 했으니까 국물이 적어가지고 충분히 해서 맛없게 먹죠.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게. 제일 매운 단계 시켰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매운 줄는데 아니야 끝맛이 매워. 달콤 맵고 약간 그래 후추 왜 저런지 알 것 같아. 고춧가루 약간 심심한데 매워요. 맛있어. 근데 여기 조금 달콤한 게 아쉽다. 평타 치는 것 같아. 뿌려서 단무지랑 같이 해서 먹어. 맛있게 일단 먹을게요. 아프니까 먹는 모습까지는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. 오늘은 생략 좀 많이 하겠습니다. 근데 맛있네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래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맛 먹어본다. 어지럽고 막 열라고 그랬는데